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강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0.5%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GDP 수치 악화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1979년 양국 수교 이후 총 영사관을 폐쇄한 것은 처음입니다.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 GDP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800선을 돌파했는데요. 코로나19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500억 원 넘게 순매수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도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23일,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최근 합의한 EU 장기 예산안 초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올해 말에 예정된 유럽의회 EU 장기 예산안 표결 때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초안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몰락한 전체주의 이념의 신봉자라고 비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등 중국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폼페이오 장관이 행한 연설의 원고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노동부가 현지 시간 23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주 131만 건 대비해서 10만 9천 건 늘어난 것으로 16주 만에 처음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주 청구 건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30만 건을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악화와 대형 기술주들의 약세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증시 회복세를 이끌던 주요 기술주들이 동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대 이상의 전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4.3% 급락했고 애플과 아마존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3% 이상 하락하면서 26,65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1% 넘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3,235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기술주들 계속해서 좀 낙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굵직굵직한 기술 기업들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461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어제 우리 증시도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IT 투톱 종목들이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삼성전자 1% 넘게 낙폭 키웠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빠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하루 만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는데요. 2% 가깝게 하락하면서 77만 원대까지 빠진 상황이고 반면에 네이버가 어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와 함께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5% 넘게 다시 한번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시총 4위권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6위부터 10위까지 카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6%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5% 넘게 급등하면서 124,500원대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고 시총 10위권에서 9위권까지 다시 진입이 됐습니다. 일단 실적에 따라서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어제 4% 가까운 급등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즌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네 자리 이상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좀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고 13% 가까운 급등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에코프로비엠이 5위권까지 진입되면서 4% 넘는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4만 4천 원대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급등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HLV, 셀트리온 제약은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어제 코스닥 시장을 이끈 건 두 가지 종목이었습니다. 시젠과 알테오젠인데요. 이 두 종목 모두 다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20%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대1 무상증자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권리락이 발생한다라는 어제 공시를 했고 기준 가격은 15만 4,400원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알테오젠 급등 흐름 나타냈고요. 젠핵심도 마찬가지로 5%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어제 이 장 개장과 함께 10위권에 바로 진입되는 모습이었는데 이탈하지 않고 어제 중가에서도 10만 7천원대 유지했고 그다음에 10위권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시면요. 1,1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2% 넘게 상승합니다. 이번 주 28만 원대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제 31만 원대까지 진입을 했고 오늘 시장에서는 33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이외의 코인들 함께 보시면 오미가세 1% 넘는 하락세 그리고 에메랄드 이더가 현재 2% 넘는 하락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리플부터 함께 보시면은 리플 라이트코인 이오스까지 모두 강보합권 그리고 모네론 현재 2% 가까운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슈와 종목을 연결해서 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의 사셨나요 코너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닥 시장이 800선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800선을 돌파한 건 1년 9개월 만인데요. 코스닥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코스닥 800입니다. 앵커님, 지금 코스닥 800인데 한 1000까지 계속 달릴까요? 저에게 매일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네. 것 같은데 네. 뭐 분위기가 받쳐준다면 1000까지 가면 좋겠지만 사실 희망사항이고 뭐 앞으로의 네. 뉴욕 증시나 전체적인 투자 심리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네, 회피하는 답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네. 뭐 누가 알겠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전문가들도 뭐 틀리는 게 다반수인데요. 뭐 지금까지 동향 보게 되면 아직도 여러 가지 매체에서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가라고 나와서 한 5월 달부터 시장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락합니다. 이런 얘기하다가 5월 달도 하락한다. 6월 달도 하락한다. 7월 달도 위험하다. 이래놓고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전문가의 의견은 그냥 시장에 대한 의견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다. 뭐 저렇게도 얘기하는구나. 그러고 그냥 흘려들으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유동성이 살아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직접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뭐 시장에 대해서 뭐 방향성과 관련된 인보스나 아니면 보통 뭐 어떤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저희는 성장과 기업들 실적이 충분히 나서 앞으로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죠. 그러면 저희가 매매하는 대상은 지수가 아니라 종목입니다. 그런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쪽에서 종목과 섹터는 계속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일 결론적이고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미리미리 챙기고 수익돼서 솔직히 지금 같은 시점에서 어떤 그나마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주식 투자 아닐까요? 특히 지금은 주식 안 하는 게 더 위험한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는 즉 저금리고 돈의 가치가 거의 없어지는 시대 쪽에서 수단이 아닐까라고 두 손 모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와 함께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은 한 올해 일단 4월, 5월 달 때 저점 대비해서 한 87% 올라서 800선이다. 이게 팩트고요. 어쩌나 시가총액 변화를 보게 되면 바이오주가 6개, 2차전지 통신장비 콘텐츠 뭐 이런 쪽으로 하나씩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 쪽에서 여전히 한 2010년대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바이오주가 부각받은 코스닥 시장의 또 대표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또 수급을 보게 되면은 개인은 올해 들어서 한 5조 6천억 정도 코스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과연 자기 돈으로 샀느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최근에 신용장고의 급증과 대출 주식담보대출이죠. 이쪽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움직임을 봤었을 때 약간 투기적인 레버리지를 키워서 매매하는 것도 있었다고 보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최근에는 증권사들이 빌려줄 신용장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신용장고도 빡빡하고요. 거기다가 대출은 중단을 시키는 사태까지 나왔죠.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하는 측면들이 높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 만약에 신용 같은 경우 이자가 좀 비싸긴 하죠. 근데 어떤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 아예 난 레버리지는 절대 위험해라고 그냥 아예 문 닫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같은 때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이거는 확실한 종목이다. 이거는 꾸준히 접근해야겠다라고 하다가 만약에 현금 부족이 나는 상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레버리지 쓰셔도 살짝 뭐 크게는 아닙니다. 살짝 쓰셨다가 어떤 짧게 특히 단기 수익 매매할 때는 또 하나의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쓰시고 그러다가 괜히 또 발목에 잡혀서 오 이거 봐라 이거 레버리지 쓰면 갑자기 돈이 이렇게 수익 나면 크게 보네라고 해서 푹 빠지시지 마시고요. 진짜 필요할 때 어떤 시장에 의외치 않은 단기 어떤 흔들림이 나왔을 때 그럴 때 레버리지를 살짝 써서 어떤 대응하는 전략은 지금 나쁘지 않다 이런 점은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제가 레버리지를 즉 융자나 뭐 대출을 신용융자를 뭐 적극 찬성하는 특히 마통이죠. 마통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의 단면이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충분히 이용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이제 매도 쪽에서 6월 달부터 코스닥도 순매수로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을 보게 되면 펄어비스가 1위로 나오는데 주가는 왜 이러죠? 네, 제대로 탄력을 못 받아가는 과정 쪽에서 아예 좀 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컴투스, 네오위즈 모두 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쪽에 매수를 하는데 이따가도 잠시 게임주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지만 주가는 컴투스 빼고는 탄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에코프로 BM 시가총액도 상위 종목 쪽으로 쭉 올라오고 있고 리노버거 마이티엠 반도체 이런 쪽으로 순매수했다가 약 한 달 전부터 약간 패턴이 바뀌는 게 시젠을 매수하고 있죠. 거기다가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이런 바이오주가 가세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앵커님
지금 시젠이 시가총액 2위까지 들어와 있는데 시가총액 2위 안착할 수 있을까요? 네,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K바이오를 이끄는 뭐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좀 판단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항상 물으면 또 저한테 답이 다시 돌아오는군요. 네, 그게 그러려고 말씀드린 건데요. 근데 지금 예상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는 맛보기였다. 2분기는 시장에서 한 1,5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1,900억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강하게 변화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약간 과도한 측면도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그러면 2분기 이후 2분기 2,900억 그러면 3분기에도 한 2,000억대가 넘는 영업이익을 보이면서 계속 확장세나 적어도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앞으로에 대한 흐름의 변화인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답을 충분히 줄 수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단키트 관련돼서 아무래도 경제 약간 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쪽이죠. 치료제나 백신보다는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경쟁자도 많이 늘어났고 거기다가 해외 업체들도 같이 뛰어들다 보니까 수출 단가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 쪽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몇 분기 안에 2분기가 가장 정점이 아닐까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 어느 정도 최고가를 구가하는 패턴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망은 필요 없죠. 그냥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솔직히 시젠같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 예전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주가가 좀 넘어오다 보니까 대응을 못했습니다. 괜히 좀 아쉽긴 한데 일단 관련된 동향들은 실적이 계속 2분기가 정점이 아니냐 정점이냐 아니냐에 대한 분위기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숙제로 남겨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지금 K바이오라고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대표적인 쪽이 또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된 개발 관련 주가가 지금 또 강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주자가 신풍제약 같습니다. 뭐 너무 급등해서 하루 거래 정지 다시 매매가 되면은 또 급등하고 또 거래 정지 뭐 이런 패턴을 가져가면서 거의 신풍제약 월드로 볼 수 있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신풍제약이 35위인가요?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6조 5천억입니다. 지난 어제 잠깐 또 자료를 봤더니 PR 계산하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1,400배가 나옵니다. 연간 순이익이 한 20억 나오던 회사가 지금 시총이 6조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같은 종목을 비교해 볼까요? 이제 우리금융지주, 뭐 여기저기서 다 보이는 대표적인 은행이죠. 한국조선해양, 조선주의 또 대표주자죠. 그런데 이런 쪽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다라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물론 과거에 어떤 중공업이나 중화학공업과 어떻게 보면 금융 쪽과 연결시키면서 지금 세태에 대해서 변하고 있는 걸 가지고 제가 딴지 걸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워낙 시장이 바뀌고 어떤 시류든 바뀌는 트렌드든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건 인정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신풍제약이 그 말라리아 치료제 가지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을 개발을 해서 완료를 한 다음에 상용화돼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현실화가 되면서 주가에 반영된 측면들이 과도한 게 아닐까라는 쪽은 한 번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 신풍제약부터 여러 가지 종목들까지 다 뭐 녹십자부터 관련된 종목들이 제약주의 한 축으로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너무 증폭적으로 가지면서 이거 이제 신풍제약 주가가 이제 20만 원도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무리 제약 바이오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과도한 그러니까 즉 과열 측면들이 높은 이럴 때 버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안 사셨다고 하게 되면 거래 풀리면 다시 사볼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안 사셨으면 아예 안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서 차라리 다른 종목 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일양약품이 좀 덜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바이오주에서 펼치고 있는데요. 일양약품 같은 경우 러시아에서
어떤 치료제 개발하면서 임상실험 대상의 환자 수를 더 늘리기 시작했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기대감이면은 이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하면서, 하지만 저는 저 관심은 그렇게 크게 없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바이오주 쪽에서 관심을 가지라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건강기능성 식품밖에 없다.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노바렉스 관련된 얘기는 계속 언급드리죠. 이 정도로만 보고 저는 찍히는 숫자가 가장 안전한 담보다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솔트룩스가 상장이 됐는데요.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솔트는 소금입니다. 네, 그거랑 상관없는 회사죠.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AI, 뭐 빅데이터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한다. 지금 시류에 맞는 종목이죠. 게다가 또 AI 상담 챗봇. 그러니까 저희가 카톡에서 궁금한 점을 남기는데 꼭 누가 상담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목조목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편리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 편리함이 어떤 그 수준을 좀 너무 기본적인 정도만 응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세한 측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담원과 연결 중입니다. 상담원을 기다리십시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또 겪어야 될 기술적인 문제도 많은 상황들인데,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사용자 욕구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지금 다가오는 게 AI 챗봇이다 보니까 딱 시류에 맞는 종목이긴 한데요. 게다가 또 공모가 2만 5천원이다 보니까 또 인기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던 종목이고, 그래서 지금 어제 주가가 밀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모가 이상이긴 합니다만 게다가 또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관련된, 그리고 또 상담 챗봇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농협, 국토부 한 1,500여 고객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에 진입을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구축 비용 들어가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요. 게다가 또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면은 고객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액은 영업이익이 한 2,500만 원. 제 주식 수익률보다도 훨씬 못하네요. 네, 근데 올해 매출은 220억, 영업이익 21억 정도를 전망하다 보니까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근데 왜 1분기는 적자를 기록했느냐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 2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중요한 게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고객사가 계속 확장돼서 어떤 규모의 경제, 즉 수수료를 계속 수수료 베이스로 늘려나가는 게 가장 큰 숙제인데, 이런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할 수 있느냐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1,700억에 대한 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싸죠. 어떤 지금 관련된 인터넷, 이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모두 다 비싸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번에 IPO가 된 종목이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크겠죠. 그런데 수급이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나오는 외국인 기관 매도가 약간 그친다라고 되면 반등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 하나를 고른다고 되면 쭉 찾아보다 보니까 에이프로라는 종목이 눈에 띄는데, 상장하고 약간 기대감들이 좀 쭉 커지면서 지금 가격대분까지 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한번 툭 하고 이탈하게 되면 매수 기회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요. 리튬이온 2차전지 관련된 장비 쪽이죠. 그래서 실적 변화는 하반기에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 하락 시에는 살짝 트레이딩 관점이라도 매매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게임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계속해서 급등 흐름이 나왔던 게임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게임주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언택트주의 대표주자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언택트 쪽에서도 이제 구분이 생기고 있는 게, 그나마 어떤 성장과 관련된 쪽의 변화는 그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뭐 플랫폼 관련 쪽, 이쪽은 워낙 성장에 대한 대명사죠. 이쪽으로도 변할 수 있고 저쪽으로 변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의 대명사다 보니까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하나는 이제 뭐 전자결제 쪽, 그리고 컨텐츠 쪽, 이런 쪽은 그래도 성장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게임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지금 2분기가 실적이 거의 정점이고 앞으로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조금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재택이 아니라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나오게 되면 일단 재택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관점 쪽에서 그나마 좀 게임 쪽은 할애하는 시간이 좀 더 지금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시장의 우려가 아닐까 싶고요. 게다가 또 대장주라고 하는 LG소프트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 100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약간 좀 줄줄줄 흘러내려가고 있죠. 물론 여기서 단기적으로 조정권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빠른 반발도 나올 부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게임의 트렌드상으로 보게 되면 항상 새로운 게임이 나와서 흥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기존 게임들은 좀 밀리게 되죠. 그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NC소프트의 변화가 그런 쪽으로 자리 잡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게다가 또 한한령 해제는 뭐 무수히 말씀드렸지만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판호 쪽도 마찬가지로 좀 기대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작용에 의해서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게임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각을 강하게 가져가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그냥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큰 기준은 언택트보다는 컨택트 쪽이 낫겠다. 그중에 컨택트의 대표주자 현대차다. 현대차 조정신 계속사자. 어제 실적 발표 나왔죠.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반기 동향들 지켜보자. 그냥 기승전 현대차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이죠.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S&P 이제 500지수에 편입할 요건도 좀 충족이 된 상황입니다. 간밤에는 좀 증시가 빠졌는 만큼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이 나온 모습이지만 여전히 전망은 좋습니다. 테슬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테슬라가 2분기 실적에서 1억 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45억의 순이익을 나타냈습니다. EPS가 2.18달러로 당초 시장에서 전망했던 0.03달러를 크게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60억 4천만 달러로 7조 1868억으로 전문가 예상치는 53억 7천만 달러를 크게 웃돈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장에서의 가장 큰 관심은 이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대한 마지막 어떤 편입 조건을 맞췄다는 점에서 이제 S&P 500 지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S&P 500 지수 편입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연속이다. 그리고 시가총액 82억 달러 이상, 또 미국에 본사가 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이 조건이 좀 만족이 돼야 됩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본사를 이 테슬라는 두고 있는데 뭐 주가가 이번 달에만 50%나 올라가면서 고공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1년 전만 해도 주당 260달러였던 주가가 현재 1,500달러 선에서 거래되면서 6개월 평균 시가총액도 1,500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마지막 조건이었던 4분기 연속 흑자까지 충족시키면서 이 테슬라는 S&P 다우지수의 지수위원회가 또 편입 조건과 자금 확보 여부 등 검토한 후에 S&P 500 지수 편입이 좀 이루어지는데 무난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위원회의 차기 정례회의는 9월의 셋째 목요일로 잡혀 있지만 부정기회의를 열어서 지수 구성 종목을 좀 바꿀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월가에선 테슬라의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순이익은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이 캘리포니아주 공장 가동이 중단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이제 모델3 차량 판매가 하지만 이제 그 중국에서 모델3의 이 차량 판매가 급증한 덕분에 이런 실적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테슬라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어로 좀 얘기했던 부분이 이 차량 생산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지만 2020년 하반기에는 추가 생산 중단이 있을지 또는 전 세계 소비 심리가 어떻게 변할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 생산 전망을 업데이트할 것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그 머스크, 뭐 테슬라 지금 CEO 같은 경우도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차기 어떤 기가 팩토리 건설 계획도 밝혔는데요. 머스크 CEO는 남부 텍사스주 오스틴 인근에 새 기가 팩토리를 짓는다고 발표했는데 이 공장 부지가 오스틴 시내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콜로라도강 인근에 있고 면적은 200에이커 규모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새 공장에서는 뭐 사이버 트럭과 또 세미 트럭, 또 모델 3와 모델 Y 등을 생산할 예정인데 이 머스크 CEO는 새 공장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어떤 생태적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란 말을 덧붙이면서 뭐 강한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급락세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로 깜짝 실적입니다.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코로나 이 폭풍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 사업 부분과 또 PC 수요에 어떤 힘이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전일에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 13% 증가한 380억 달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7% 증가한 1.46달러를 지금 기록했는데 한마디로 매출은 9% 늘고 주당 순이익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어떤 시장에 대한 시장 전망을 가볍게 제치고 이런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성장 분야인 그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의 매출 신장세가 둔화된 것이 이번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우려를 좀 낳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클라우드 서버인 이 서비스 부분에 할 수 있는 애저 같은 경우가 매출 증가세가 1분기 59%에서 2분기 47%로 우선 둔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 하반기 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가 좀 계속 달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선 그 PC나 게임 사업 부분 아우르는 이 모어 PC죠. 이쪽 부분 매출은 14%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 쪽에서 집중을 해야 될 시기를 지금 시기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엔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역시 그 뭐 차익 시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전에 올랐었던 부분이랑 또 이제 뭐 코로나19에 의한 이 하반기에 그 소비 심리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우선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가 38년 역사의 파제로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미쓰비시 자동차 38년 역사를 갖고 38년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의 자동차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그 이 파제로죠. 이 미쓰비시 자동차의 가장 오래된 이 자동차 이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파제로를 생산하는 공장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소비자 기후 변화로 또 인기가 시들해진 점도 있겠지만은 역시 뭐 코로나 여파로 어떤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내놓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미쓰비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는 27일이죠. 파제로 제조 공장 폐쇄를 골자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1,000억엔 규모의 이 고정비용 절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어떤 이 파제로의 공장 문을 닫는 부분인데, 우선 대체간에 이 승용차 공장을 3년 이내 문을 닫는다라는 부분인데요. 미쓰비시 자동차의 이 일본 공장 폐쇄는 2001년에 나고야에 있던 오해 공장 이후로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기우현이죠. 기우현 사카오 기마시에 소재한 이 공장이 이 미쓰비시의 일본의 승용차 공장 세 곳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파제로 수출용 모델 외에 뭐 미니밴이라고 할 수 있는 데리카, 그리고 SUV 야온랜더죠. 이런 브랜드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공장입니다. 미쓰비시는 아무튼 이 공장 폐쇄하기 위해서 내년에 어떤 수출용 파제로 생산을 종료한다라는 부분을 밝혔는데요. 이 파제로 생산을 완전히 철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파제로는 1982년에 시판된 다목적 SUV인데 이 미쓰비 자동차를 대표하는 간판 차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떨어지자 일본 내 판매를 작년에 중단하고 주로 아시아 시장 수출용으로 좀 생산해 왔던 부분인데요. 뭐 이 공장에서 맡아온 데리카의 그리고 아웃랜더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 옷가작기 제작소 등으로 위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뭐 파제로의 어떤 이 생산 중단은 좀 일본 내에서도 좀 아쉬워하는 반응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에 빠졌던 미국 주택시장이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6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20% 이상 급증했는데요. 뭐 아무래도 금리가 낮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모기지 금리가 좀 낮은 상태고 경제활동도 뭐 재개를 하는 그런 뭐 지금은 또 다시 한번 좀 미공수로 빠져들었지만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부분 또 이 도심을 벗어나는 수요 등이 이런 좀 미국 주택시장에 일단 반등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지 제가 일단 반대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은 여전히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6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20.7% 늘어난 472만 건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고요. 이는 전월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봤을 때 196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준 주택 거래는 미국 주택 거래의 약 85%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작년 4월 전월 대비 17.8%를 기록했고요. 2010년 7월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5월에도 9.7% 감소에 급감했다가 6월에 반등에 좀 성공한 부분인데요. 우선 뭐 젊은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19로 피해서 교외로 이사를 할 수요가 지금 크게 늘어난 부분이 눈에 띄었고, 이 모기지 금리가 지금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택담보대출 쪽에서의 수요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우선 30년 만기 고정 담보대출 금리가 통계 2.98%로 1971년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우선 주택시장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고 뭐 봉쇄령이 풀린 이후에 이 모기지 금리에 대해서 구매수가 계속하는 부분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떤 봄철 수요가 여름으로 좀 이동했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잠재적 구매자가 좀 많은 현재 봤을 때는 긍정적인 기대가 일단 반등이 아니라 꾸준한 반등도 예상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로 인해 곳곳으로 안타까운 피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현재는 중부와 전라,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이들 지역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최고 40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전국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거센 비바람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낮부터 점차 비가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4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집중호우가 계속되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경남과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은 광주 24도, 대구는 26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에는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락가락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